천문학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어떤 궁극적인 의문, 즉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존재하게 됐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에 이제 답하는 굉장히 멋진 학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우주는 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주에서 이제 우리의 존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존재지만 큰 우주를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함과 스스로의 어떤 뿌듯함? 예, 그런 것도 줄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천체에서 제가 좋아하는 천체는 별과 행성이 형성되고 있는 초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기별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원시성 시스템 또는 젊은별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별과 행성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천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대상의 천체이기도 하고요. 저는 관측을 이제 주된 수단으로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관측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좋은 그런 관측 시설에 대한 관측 제안서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관측 시간을 획득을 하고 자료를 얻어서 처리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런 최종 결과를 얻게 되죠. 보통 요즘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천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높고요. 4대 1, 5대 1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관측 시설에 시간을 얻게 되더라도 요즘은 꼭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기가 좀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측 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로 오기 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우리나라 그 알마 과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알마 사이트를 방문을 했었고, 그때 이제 알마 사이트인 그 해발 5,000m에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죠. 그곳은 너무 높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통을 메고 그렇게 올라갔었죠. 잠깐 말씀드리면 천문학자들이 항상 관측을 위해서 그 5,000m에 있는 건 아니고요. 3,000m에 이제 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머무르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 5,000m에는 저도 이제 사이트에 가보고 싶어서 한 서너 시간 올라가서 경험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안테나를 관리하고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런 기술자분들이 이제 그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비용을 따로 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알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가 관측 제안서를 낼때 나는 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연구의 어떤 우수성에 이제 제일 큰 비중을 두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알마 과제에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 시간을 획득했다고 해서 돈을 더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천문학자들 열심히 해서 관측 시간을 많이 딸수록 좋은 거죠. 투자금보다 관측 시간이라는 이익을 훨씬 많이 크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 알마 시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차세대 기기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어떤 궁극적인 의문, 즉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존재하게 됐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에 이제 답하는 굉장히 멋진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소개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런 경우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박사과정에 있을 때 대학원생일 때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 지도 교수님하고 원시성 시스템을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처음으로 중심에 납작한 형태를 실루엣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천체였는데요. 그 결과가 주말 일간지 일면에 크게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즐거운 그런 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람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제가 딸아이 초등학교에 이제
학부모 과학자로 이제 몇 번 강연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강연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서 자기 꿈이 바뀌었대요. 천문학자로.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예,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에 이제 테니스 치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요. 테니스 친 지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예, 한두 번씩 예, 즐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족여행을 영국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가족을 설득을 해서 그 윈블던을 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 로저 페더러나 조코비치 같은 선수들이 앉았을 그런 프레스룸 의자에도 한번 앉아보고요. 그리고 그런 우승 트로피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은 추억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읽은 것 같은데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아마 다시 읽고 싶은 예,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마찬가지로 이제 칼 세이건의 원작인 그 컨택트라는 영화가, 컨택트라는 영화가 이제 두 편이 있죠. 최근 영화 말고 예전에 이제 조디 포스터, 예,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한 그 영화가 그래도 이 제가 하는 전파 천문학에 이제 관련된 그런 전파 망원경들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화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기는 한데 왜 전파 망원경도 전자기파를 관측을 하는 거지 음파를 관측을 하는 건 아닌데 조디 포스터가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어떤 신호를 좀 확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거니까 전자기파를 수신을 하지만 안테나로 이제 수신된 신호를 어떤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음성화 시켜서 활용을 했다고 예,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영화가 더 있는데요. 저는 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매트릭스가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이제 존재에 대한 걸 찾아가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초기에 이제 살아가는 그 공간 자체가 실질적인 공간이 아닌 어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끔 그 코드화된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 공간의 어떤 실질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그런 공간으로 나오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존재에 대한 뭔가를 찾는 과정인 것 같고요. 천문학이라든지 또는 많은 그런 자연과학이 답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스는 나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우리 내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소들도 합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원소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코스모스 그 우주 기원서부터의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 존재를 위해서는 그렇게 코스모스가 있어야지만 내가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우주라는 것도 내가 관심을 갖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존재를 하게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모스는 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면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별 주위에 과연 우리와 같은 세상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셨다면 과감히 제 강의에 한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